그래서 예술가의 어떤 재능하고 예술의 재능, 예술에 대한 노력, 이거 두 가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할 얘기도 없고, 그냥 가볍게 이 얘기, 주변에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도를. 어떻게 먼저 질문하자면, 재능인 것 같아요? 아니면 노력인 것 같아요? 먼저 해주시죠. 저요? 네. 전둘다 아닌 사람. 둘다 아니라고요? 예,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재능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형이 왜 재능이 없어요? 아이, 재능 있는 사람은 진짜 아예 딱 보여. 아니야, 재능은 아닌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태구가 생각하는 재능이랑 우리가 생각했을 때그 재능? 재능이랑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왜냐면 어찌 보면은 그림이나 어떤 예술계 쪽은 재능이나 노력이라는 게딴 데서 말하는 재능 노력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은 하거든.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거는 일맥하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자신의 것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한 거라 자기 세상을 자기가 그 하는 게 재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자면, 형이 어떻다는 타입을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는. 네네. 만약에 그냥 질문하자면, 이제 예술과 재능 중에 뭐가, 아니, 재능과 노력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예술계 측에서, 두 가지 중에서는. 감각도 들어가는 거지, 재능에. 감각이 재능이죠. 그러면 재능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감각 그런 거. 비율 정도로면 어떤 정도 될까요? 근데 둘다 중요하죠. 둘다 중요해서 사실 아 모르겠어요. 아, 둘다 중요한데 이제 재능이 저는 70? 70 노력 30 정도? 똑같은 질문을 진택 작가님한테. 나도 7대 3 맞는데 네. 근데 내가 느끼는 그 되게 와닿았던 문장이 애정이 재능이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애정하느냐가 재능이다라는 말도 나는 조금 이해는 되거든. 뭔 말인지. 왜냐면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 말인 즉슨 노력이랑도 이게 상반되는 얘기는 아니거든. 애정이라는 건뭐 노력도 들어가고 다양한 관심이나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것도 다 복합되는 거겠지? 그렇다 보니까 그 문장이 딱 맞는 것 같아. 애정이 재능이다. 멋있네요, 그거. 저는 같은 맥락에서 노력이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감각을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라. 그치, 그치. 뭔가, 예, 네, 제 얘기 먼저 하자면, 재능은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각은 3살 이전에 정해진다라는 얘기 하잖아. 뭐, 주요 감각들이나 이런 것들, 센스나 이런 것들, 그 전에 길러진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의 영향이 좀 꽤나 크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탐미하다거나. 그 안에서 공부를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 감각이 학습을 하게 돼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뭐가 더 좋은 건지를 알게 되고, 뭐 그냥 하게 되고. 좋은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만약에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좋은 영화들을 보다 보면, 이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쁜 영화들을 봤을 때, 아, 이건 나쁘니까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감각은 다듬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맞아, 하는데, 맞아. 많은 경우는 재능이 많은 경우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쵸.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되게 이렇게 비율로 나눠진다기보다는 계속되는 순환고리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노력이 재능을 키우고 이 재능들을 계속 탐구하는 게또 어떻게 보면 노력이고 노력이지. 계속 왔다 갔다. 그것도 있어. 노력을 하는 게 재능이다. 아, 그것도 맞지. 나는, 아, 맞네.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재능이다. 재능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치면 좀 전에 한 말이 더 맞지. 그러니까 그치. 그 애정, 애정이 생겨야 노력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애정을 생기는 것 자체가 이제 재능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그, 나 유튜브에서도 말하긴 했지만, 그냥, 노력? 모르겠어. 나는 주변으로부터 되게 재능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타입입니다. 너? 사실, 네. 내가 보는 너는 완전 노력파인데? 그죠? 아, 그래요? 엄청 내 주변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고, 제일 열심히 작업하고,
그게 너여서 그건 난 노력으로 보이거든 엄청. 나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설라비를 보면 딱 두 개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력도 엄청 하는데 그 노력이 그냥 나 막 그게 아니 어떻게 할 거야 이렇다기보다는 막연한 노력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거를 탐구하고 탐미하는 그것과 또 그게 어떤 재능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다 보니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특히 설라비면 난 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내가 몇 년 동안 얘를 옆에서 계속 봐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재능 노력 이전에 그냥 진짜 이걸 엄청나게 사랑하는 애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계속 잘 커가고 있는구나를 느껴. 나는 설라비 재능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냥 옛날 작업. 진짜로? 어. 옛날 작업 봤을 때 그냥 뭔가 좀 조지콘도 이런 쪽이 많이 느낌이지. 보였고 그래서 그치. 어디서 본 거 좀 자기 스타일로 좀 하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흥미는 없었어. 나도 그때 설라비는 흥미는 없었어. 근데 내가 얘랑 이제 친해지고 얘가 진짜 막 공부 많이 하고 형이 말한 것처럼 애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보고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노력을 보였거든. 그치.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얘가 이제 작품들이 슬슬 변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변하는 작업들이 진짜 얘가 재능이 있어 보일 정도로 많이 바뀐 거야. 맞아. 다. 물론 지금 작업은 다 내가 지금 널 봤으면 와, 이 사람 진짜 재능 있다 이렇게 보일 정도의 퀄리티고 작업이 너무 좋은데 옛날에 나 안 그렇게 안 느꼈으니까 완전 난 얘는 노력으로 바뀐 케이스라고. 왜냐면 설라비 그때 스타일이랑 나중에 이제 얘 개인전할 때 내가 설치 도와주러 갔다가 내 진짜 너무 놀란 거야. 나도. 그래서 내가 그 켈리드 편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설라비는 중1 성장기 아이가 갑자기 1년에 10cm씩 클 때 있잖아. 내 진짜 그 느낌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야! 내가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둘만 있었으면 욕까지 나왔겠지. 미친놈이네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못하고 내가 그냥 야! 하고 얘를 한참 쳐다봤어. 그래서 왜? 미쳤네. 와 진짜 미쳤네. 그러니까 아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노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노력이 애정을 기반한 노력이다 보니 그 노력과 애정을 잘 섞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둘 다. 왜냐면 나는 주변에서는 이제 어린 나이부터 그림을 많이 해외에도 팔고 이랬으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쟤는 뭔가 그리고 나 주변으로부터는 꽤나 개성 있는 캐릭터였나 봐. 그러니까 좀 좀 원래부터 좀 특이했네 이랬는데 이걸 이제 재능으로 본 거지 내 주변인들은. 근데 나는 뭐 다 잘한다고 막 뭐 영상에도 보고 잘한다고 하니까 재능이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 감각 길렀다고 생각을 그치. 하는 거니까 그치. 그냥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노력이라 생각하는 완벽한 게 완벽한 노력파 그리고 진태경이 완벽한 재능적 이쪽이 아 내가 형이 사실 작업이 아까 말한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감각이 재능이 된다면 진태경이 노력보단 재능파가 엄청 가까운 느낌? 내 생각엔. 왜냐면 이 형 작업 스타일이 진짜 진짜 감각적이고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작품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치. 그게 진짜 재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진태기 형 작업. 그치. 넌 진짜 노력파. 난 진짜 노력밖에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재능, 노력 두 개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애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애정? 세 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세 개가 유기적으로 계속 무한동력으로 돌아가는 타입인 거지. 너는. 넌 그런 거. 난 솔직히 애정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 그냥 애정까지 껴자. 그러니까 애정이 뭔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치. 왜냐면 나는 진심. 근데 그게 없이 할 수가 있나? 나는 노력이랑 재능이 없고 애정만 있는 사람인데? 근데 애정이 있어서 노력하지도 않아. 그냥 난 진짜 애정만 있는 편인 사람이야. 아닌데? 아니야, 나 진짜 노력을 이 둘에 비해서 내가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라디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즐겁게 즐기는 타입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태고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 딱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 그리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어떤 애정도 있고 그냥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는 게 행복한 그치. 그런 타입인 거고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심미적인 걸 다듬는 게 내 스타일인 것 같고 설라비도 물론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더 탐구적인 면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애정이라는 거를 요소로 놓기에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정이 없이 미술계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건 맞긴 한데 약간 그래서 아 그러네 이제 약간 말하고 싶은 거는 애정은 다 기반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예술계에서 막 성공하기 위함이나 운이 당연히 운은 그냥 아주 큰 역할로 하나 있는 거고 그냥 좋은 작업을 하기에 뭐 어떤 노력이 많이 차지하나 혹은 재능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예술계에서 재능이 중요한지 노력이 중요한지 그런 얘기가 하고 싶었거든. 근데 애정을 놓는 게 모르겠어. 나는 그냥 제일 기본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아 그러네. 약간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는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기본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노력도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노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는 자기 세상을 좀 더 확고히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 안에서의 브레인스토밍. 근데 누군가는 되게 다양한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겠지만 거기서 되게 비율이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우리가 설라비를 노력 쪽으로 많이 보는 거는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얘는 정말 예술계 쪽으로 우리가 살기 전 시대 것까지도 되게 많이 탐구하면서 근데 이게 내가 공부해서 좋은 걸 알아내야지 라기보단 얘는 그 모든 전체적인 예술 쪽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흡수를 막 스펀지처럼 하니까 근데 그거를 막 얘가 피나게 막 노력형?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그러니까 그걸 태국은 자기가 애정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너의 행동을 노력으로 보는 거는 본인은 그런 쪽은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니 내가 잘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땐 쟤는 그런 면에서 노력한다라고나 생각이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너는 정리하면 둘 다야, 둘 다. 너 올라운드. 올라운드. 올라운드가 뭐죠? 아니, 전부 다 한다? 모든 다 할 수 있는. 모든 포지션을 다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약간. 기분 좋아졌어. 아 근데 진짜 너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여? 아 그런가? 진태기 형은 내가 당연히 진태기 형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진태기 형 작품만 봤을 때는 재능이 없다. 가까워 보이고. 왜냐면 자기가 땡기는 거 그냥 했는데 그게 이제 별로 눈에 안 보였던 거고 처음 본 작업에다가 처음 보는 거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감각이 진태기 형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재능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나는 다른 분야로 노력을 좀 한 것 같긴 해. 옛날에는 학교 졸업하고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때 얼룩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가 있는 재료비 안에서 진짜 다작하는 시기였어. 그때는 맨날 한 것 같아 작업 진짜로. 작업 많이 해야죠. 작업만 많이 했어. 근데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뭔가 공부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형도 뭐 좋았으니까 그때 했던 거고 근데 그보다 그냥 형이 꼴린 대로 하는 게 제일 뭔가 형도 나 공부 되게 많이 했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방식으로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노력도 재능이다라는 말도 맞고
그 노력 안에서 좋은 거를 찾아내는 어떤 감각. 이런 게 좋은 거구나. 그것도 사실은 센스? 재능이거든. 센스. 어. 좋은 거를 이게 좋다고 보는 그 센스. 그치. 그것도 어떤, 어떻게 보면은 어. 노력 안에서의 재능이 또 들어가야 그 노력이 또 결과가 좋게 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이 시나리오가 좋은 거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이제 또 그건 재능의 영역이다. 그치. 이제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떼놓고 그럴 수도 있을 얘기할 것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최근에 김혜수가 어디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난 정말 그 와닿았던 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김혜수는 정말 대본을 잘 고른다. 근데 그래서 그런 뭐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근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인식한 게 자기도 그런 기회가 생긴 게 얼마 안 된다.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내 이미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뭐 했는데 이제 시간 지나고 자기는 노력대로 하고 막 하다 보니 그게 뭐 맞아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분리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그 타란티노 제가 좋아하니까 타란티노 감독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비디오 가게 비디오 가게에서 많이 했고 그 사람은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본 사람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자기가 끌리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영화를 하나로 만든 거지. 그치. 뭐 이소룡도 섞고 뭐 섞어서 근데 그게 이제 타란티노라는 하나의 어떤 분야를 만들어낸 거지. 그치.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섞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재능이 없이 했을까 보면 또 근데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걸 골라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냥 쿠엔틴 영화를 봤을 때 우리는 재능이다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그치. 근데 그 서사를 알면은 노력들이 보이니까 그치. 아,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야 그치. 이거는 답이 쉽게 5대5다 이건. 재능과 노력은 5대5야. 그래. 그리고 계속한 상호작용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아 그거 있잖아. 타란티노 하면 영화 노래 음악이 진짜 중요하고 되게 좋거든요. 타란티노 하면 좋은 노래들. 근데 걔는 이제 음악을 엄청 찾아 듣는 거지. 자기 청음실도 있을 정도로. 그 음악 같은 거를 좋은 게 뭘까를 찾다 보니까 엄청나게 찾는 거야. 그거에서 이제 노력이 들어가는 거라고 난 보고.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를 판단하는 거는 이제 재능이겠지만 그래도 좋은 것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보면 그거는 감각이 길러진다고 보긴 합니다. 그치. 네. 맞아, 맞아. 그냥 명작들 뭐 피카소 계속 보고 막 베이컨 보고 이러면 그러면 감각이 생기고 난 그게 노력인데 좋은 걸 이제 노력해서 만들면 사람들이 너 재능 있다. 그쵸. 이렇게 될 그렇게 수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나 아니면은 음악 계통은 재능이 난 되게 조금 더 예술 계통 중에서는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거기는 기본적인 피지컬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연주 같은 것도 그렇잖아. 그 베네핏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물론 예술 쪽도 당연히 있지만 여기는 되게 시각적과 그 정신적인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복합되다 보니 여기는 되게 그것보다는 조금 더 5대5로 또 베이컨을 보면 또 엄청난 감각인 것 같고 근데 5대5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운동 쪽으로 봐도 손흥민 선수 네. 지금 누가 봐도 재능 있는 아시아 선수라고 다 네. 알고 있는데 그죠. 손흥민 선수 하면 노력을 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손흥민은 흥민 선수는 잘 모르지만 원래 잘 못 나가던 사람인가? 원래 뒤처지던 사람이야? 아니 엄청 노력한 선수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리프팅 뭐 천 개 안 하면은 오늘 훈련이 안 끝난다거나 그치. 4시간인 걸 부모님이 강제로 이제? 어 아버지 근데 그러니까 형이 있었는데 형은 성향상 여러모로 해서 그냥 나가 떨어졌대. 근데 손흥민은 그 축구에 대한 애정이랑 잘하고 싶은 열망이 엄청 크니까 기본기 연습을 엄청나게 한 거야 진짜. 근데 그게 프로 선수 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끝나면 마지막에 트래핑 300개인가 그거래. 그러니까 떨구면 다시고. 근데 어느 날 그냥 자기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가려는데
선수들이 그걸 다 지켜보다가 박수를 쳤다는 거야. 왜냐면 프로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아직도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엄청난 노력인 거거든. 그쵸? 엄청난 노력이지. 그러니까 5대5다. 메시, 호날두도 재능 있는 선수인데 걔네가 노력 안 했다고 할 수 절대 그치, 없고. 없지. 근데 그거 아니야? 감각이 엄청나는데 거기다 노력까지 하니까 뭔 손으로 깃깔, 잡을 수 없는 정도까지 날아간 거 아니야? 깃깔 난 거지. 그쵸. 근데 뭐 다 어떤 분야든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 제 친구도 네. 입시학원 같이 다니고 지금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친구가 있는데 입시 13학번 때 상을 다 쓸고 다녔어요. 오. 진짜 재능충이죠. 근데 얘가 미술학원 전임 강사를 해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작가? 아니면 그 웹툰 작가. 오우. 웹툰 작가를 지금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네. 근데 덴마 그거 후속편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박태준 만화회사 거기 들어갔어. 면접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얘가 재능 있는 건 알고 있었어. 그림 쪽으로. 근데 얘가 노력을 절대 안 하는 얘가 아니거든. 그치. 노력을 미친 듯이 한. 그 미술학원 보면 나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 미술학원에 진짜 진짜 그림을 못 그리는 애가 있는 거야. 여자애인데. 진짜 내가 중학교 2학년 정도에 미술학원에 들어갔었는데 그 전에도 이미 있었던 사람인 거. 근데 걔는 보니까 거의 유치원인지 초등학교 때부터인지 계속 미술학원에서 살았던 애인 거지 거의. 근데 그림을 나보다도 못 그리는 거야. 나 처음 들어갔는데도.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재능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 걔는 재능이 없는 거잖아. 왜냐면 걔는 거의 그림만 거의 10년을 넘게 한 그치. 거야. 걔는 이미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입시 미술학원 할 때는 더 격차가 벌어지겠지. 애들은 막 3타임씩 뛰면 12시간 자리에 그리니까. 근데 걔는 아무것도 못해. 걔는 피카소처럼 정점을 찍고 내려온 거 아니야? 너가 입시학원 들어왔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거지. 그 흡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나도 입시 미술은 정말 나랑 안 맞았고 나 못했거든. 그냥 애정이 없으니까 그냥 고통 속에서 했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그렸을 때랑 입시 미술 할 때랑은 조금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또 근데 또 보면 있잖아. 잠깐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하는 대로 막 다 똑같이 해. 여자애들이 특히 잘 그린 경향이 많죠. 근데 똑같이 그게 묘사. 똑같이에 대한 재능인 걸 순 있지. 그러니까 그림 드로잉 실력이잖아. 근데 그치. 드로잉 실력은 많이 하면 는단 말이에요. 그치. 어쨌든 간에 처음에 감각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래. 이게 안 느니까 아니 어떻게 안 늘 수가 있는지 아예 머리로 생각이 안 되는 거지. 약간 그 재능 노력을 이제 어떤 직업에서 선택해서 시작하기 이전에 너네 메이플 스토리 해봤지? 나 안 해봤어. 거기 주사위 굴리거든? 나는 몰라. 그러니까 주사위를 이렇게 굴려서 기본 스탯 같은 걸 랜덤으로 해. 럭키 이런 거 맞추려고 좋아하는 거. 근데 게임은 100번이고 그걸 다시 계속 주사위를 돌려.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근데 우리는 딱 한 번 돌려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치. 그냥 맞죠, 맞죠. 근데 그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사에 합당한 그 밸런스의 주사위가 나왔어. 네. 난 마법사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럼 되게 힘들고 잘 안 늘겠지.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태어날 때 아예 재능 베네핏 기본적인 베네핏. 나는 그게 그냥 부모라고 봅니다. 환경 중요하지. 그냥 부모가 제일 중요하고 환경 진짜 중요하지. 그래서 보면 의사 집안에 의사 계속 나오고 이런 게 그치, 나는 맞아. 머리가 물론 머리도 재능 똑똑한 것도 재능이겠죠. 공부하는 거 재능이겠지만 그 환경이 어렸을 때 약간 노출됐던 게 있어서 따라간다고 보긴 보는데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약간 그냥 고수님. 아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부모 역할도 되게 크지만 어떤 중학교쯤 성장기에서 본인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애정이 가는 거 쪽으로 이렇게 또 가다 보면 그것도 다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주사위 굴리기가 진짜 맞는 게
누군가는 주사위가 그렇게 나는데 환경이 좋아서 빨리빨리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집안에서 환경 영향을 안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뭐가 있으니 그게 자기가 관심이 생겼을 때 또 파바박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 맞아. 나는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셔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책을 많이 빌려주셨어. 그래서 오. 그때 동물백과사전을 빌려주셔서 그 동물들을 보고 따라 그리는 행위를 내 스스로 엄청 많이 했거든. 책 찢어질 정도로 엄청 많이 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어렸을 때 그 많이 따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 그냥 환경도 환경인데 그 환경 플러스 기본 성향이랑 어떻게 맞아떨어져서 그거 하는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림을 시작했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이 그런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나쁘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림에 일단 좋아서 들어온 거는 그림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집안에 있거나 그런 확률이 약간 많지. 그 확률이 많은 것 같아. 나 주변에 다 미술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왜 조금씩 걸치고 있다랄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래도 되는구나를 아는 거랑 아예 그게 없다 보면은 그쪽에 엄두를 잘 못 내는 게 있지. 접근할 때. 맞죠. 맞아요. 그게 아유, 확실히 커. 그거를 저번에 구몬 형이랑 예전에 얘기할 때 환경이 그 좀 떨어져 있으면 그림하고 그러면 비전공자로서 어떤 예술계에 들어가니까 거부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게 예를 들면 막 그림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그림에 들어가려고 진입하려고 한다면 약간의 두려움이 거기서 있다. 그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거는 있다고 생각하죠, 형. 왜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애초에 요쪽에 대한 거에 대한 내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나에 대한 거를 아예 어디서 해봐도 되는구나를 알 수가 없잖아. 그쵸?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것도 되게 크다고 봐. 맞아. 왜냐면 너 말한 대로 부모님이 뭐 그림 이렇게 책 사주신 거 아니면 설라비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면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그런 환경에 살아왔으니 오히려 애시당초에 취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우린 퇴화된 거지. 나는 거기서 반대였어. 난 취직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나는 그림에는 그렇게 진입을 했는데 이제 그건 있었지. 이 그림은 어쨌든 간에 그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소재고 그 주변에서는 나는 이제 그림에 대해서 아예 없었거든. 전시회나 내가 깔짝깔짝 보러댕기고 그래도 봤자 뭐 30, 40년 전에 앤디 오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뭐 페인팅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디자인 쪽으로 합의를 받던 거고 이제 그래서 디자인 가기 위해서 입시 미술을 하고 이제 뭐 디자인 학교가 들어가는 그런 식이었거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어찌저찌 스토리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된 건데 나는 그냥 형의 말에 얘기를 하자면 나는 그냥 취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그 내 주변은 계속 그렇고 근데 걔네들 디자인 하는데도 그렇고 뭔가 순수 쪽을 아예 본 적이 없으니까. 난 꿈이 없어서 지금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왜냐면 나 그냥 그림 그리고 그림 대회 이런 거 나가서 상 받으면 그런 게 재밌어서 그냥 그림을 그릴 줄 안다 정도였지. 고등학교 때 입시도 사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었어. 나 원래 호텔리어가 꿈이었어. 관광고를 가고 싶다고 처음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고3 돼가지고 친한 친구가 너 그림 좋아하지 않았냐? 너 입시미술학원 다녀봐라. 문화상품권 5만 원씩 준다. 이래서 진짜? 하면서 이제
그때 입시 미술을 해서 입시 미술을 조금 배운 다음 이제 예대를 간 거야. 예대 가서도 사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었고 거기서 뭐 공부를 하진 않았어. 그러다가 3학년 때 이제 조금씩 내가 하고 싶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뭔가 헤어지는 시간에 뭔가 너무 허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렸어. 그걸로 작품이 엄청 쌓이다 보니까 전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어서 전시를 했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뭐 꿈이 없었고 회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니까 전시도 해봤고 뭐 그림 그리는 거 재밌으니까 작가활동 한 1, 2년만 해볼까 하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된 거지. 입시미술을 했을 때 대부분은 디자인 대학을 가지 않나요? 나 패션 디자인 가고 싶었어 처음에. 근데 내 성적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학교 하나도 없었어. 그러다가 예대로 간 거야. 예대를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고 개원 예대만 알아본 게 개원 예대가 성적을 안 보니까 실기 100인 학교니까 그나마 나한테 가능성이 있다라고 딱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들이 쌓이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디자인 입시가 디자인 입시로 갈려 있었구나. 패션 디자인과를 가고 싶었어 원래. 나도 원래는 내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옛날에는 절대 회화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 난 사진이나 아니면은 나도 패션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태구 얘기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어쩌저쩌 하다 보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낸 시간이 많아지고 애정이 그치. 생기고 하다 보면 애정 생긴다는 말이 정말 맞잖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제일 잘 아는 분야가 돼버리는 그쵸. 거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우연성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어느 순간 이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내가 원래는 호텔리어 하려다가 패디 광고 디자인 이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꽤나 꿈이 없으니까 꽤나 급진적으로 바뀌었네요. 어? 호텔리어에서 패션은 꿈 많았어. 사육사도 있었고 소방관도 하고 싶었고 만화방 주인도 해보고 꿈이 싶었고. 없었다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 이후에 아 그 이후에 작가라는 걸 하게 될 줄 몰랐어. 그 유현중 건축가도 자기가 건축가 될 거라고 상상한 적이 없대. 아 진짜? 이렇게 하다가 나 뭐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 보니 애정이 생기고 나 이거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야. 그치. 예대 나오고 꾸준히 뭔가 2년 정도만 해봐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갤러리 네. 에서 연락이 와서 갤러리랑 뭔가 해보자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행복하잖아요. 뭐 나 뭐 할 수 있겠다라고. 나도 이거랑 진짜 똑같아. 나 이걸로 뭔가 어떤 갤러리한테 인정을 받았네? 그림으로? 그림으로 인정을 받았네? 나 이 일 좀만 더 연장해보자. 하다가 지금 이렇게 5년째 하고 있죠. 근데 언제 꿈이 안 바뀌겠지만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그치, 그런 다 거 있잖아. 해보고 싶겠죠. 나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나도. 그냥 어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모여서 어떤 나란 존재성이 마른 목걸로 이렇게 되겠지. 퍼졌다가 다시 이렇게 모여. 쫙쫙쫙 쪼여주는데 내가 전에 펼쳤던 것들에서 많이 이걸 얻어가지고 모이는 관계에서 이게 퀄리티가 확확 높아지는 거라. 요즘은 건물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야 그거는 아니, 근데 그 그냥 대부 평범한 건물주가 아니라 그 건물을 관리를 내가 하는데 내가 1층에서 카페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공간 디자이너 공간 디렉터를 하는 거야. 공간 디렉터를 해서 우리 월세 나한테 주는 사람들한테 약간 혜택 주고 약간 이런 아니, 공간 디렉터인데 월세를 받겠다고요? 내 건물이면 내가 받아야지 돈. 근데 그거는 근데 나도 항상 하는 그러니까 망상이 망상이라고는 하면 안 되지. 그치, 꿈이 뭐냐면 망상 내가 원하는 공간이 한 4, 5층 정도 있어 건물이 뭐 종로 쪽에. 그러면은 뭐 하나는 내 작업실이나 내 사무실이 될 거고 그렇지. 몇 층이나 몇 공간은 이제 이렇게 좋은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고 나 이 사람 감각이 너무 좋다. 그렇지.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간을 주는 거지.
맞아. 면접 볼 거야. 그래서. 그리고 4층에서는 나 살고. 근데 그걸 하는 게 김은희 작가가 그렇게. 아. 그 누구야? 그 드라마 작가인데. 아.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응원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작가들한테 세를 정말 싸게 주는 거야. 한 20-30만 원? 그치. 그래서 너네 여기 공간 너네 일단 해결됐으니까 마음껏 너네 창작을 해. 그러니까 멋있네. 좋지. 그러니까 약간 요즘은 꿈이 저겁니다. 나도. 야, 셋 중에 한 명만 되자. 그래. 누가, 그러면 누가 좀 넣어줘. 그러면 월세 싸게 서로. 그래. 저는 하고 싶고 해야죠. 근데 할 수 있다. 너 옥상 줄게. 스프레이 해야 되잖아. 그래. 지하도 괜찮아요? 에이. 아, 해가 중요해 생각보다. 아. 옥상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로 좀. 아, 있지. 아, 엘리베이터 있지. 아, 작가들은 따로 외부 계단 이용해 주시고 손님들 그거 해야 되니까. 아니, 작가가 건물 지었는데 작가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오케이. 나는 그렇습니다. 이어서 가면 좋은 작업을 하는 데에는 재능이 클까요? 감각이 클까요? 두 개를 조금만 더 비교를 좀 잘해. 어떻게 해줄까? 감각이 재능이고, 아, 재능이 내가, 감각이고. 아, 내가 뭐라 그랬지? 감각이랑 재능. 아니, 그거 말고. 재능이랑 노력. 그걸 얘기한 겁니다. 5대5. 5대5? 예. 아까랑 똑같이? 저는 조금만 더 길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뭘 말해도 오늘 다 5대5라고 말할 생각을. 그러니까, 그래? 진짜로 5대5야? 아, 그, 영화 감독이라고 치면은.